오늘부터는 육조대사법보단경, 우리가 이제 육조단경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육조대사법보단경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하든지 간에 법은 뭐 그냥 이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우리 각자가 바로 이 법이고 바로 지금 법은 뭐 이 법뿐인데 이제 이 법을 이제 멀리는 우리가 뭐 석가모니 고타마 시달타라고 이제 원래 이름인데 이제 석가모니께서 이 법을 이제 깨달아 가지고 전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석가모니가 이걸 깨달아서 이걸 전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죠. 말로서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가모니가 기원전 500년 대충만 그 당시 분이라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2500년 전의 분인데 그 이제 많이 2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뭐 수없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이런 여기에 관한 이 경험에 관한 이러한 일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남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생각을 해보면은 법에는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지만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애초에 석가모니가 이걸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말씀이라고 진짜 말하자면 그 역사적으로 2500년 전의 말씀이라고 이제 보통 인정하는 게 이제 우리가 대장경 가운데 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암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암경은 대장경 가운데 일부분 이제 좀 지금 우리가 신수 대장경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전이 한 32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권 정도가 암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이죠, 일부분. 그러면 그 나머지 경전들은 이제 그 뒤에 석가모니 뒤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서 깨달은 분들이 다시 이제 자기 깨달음을 또 자기의 말로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경전들이 그 이제 석가모니가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다는 거기에 이제 소승경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소승불교하는 남방 쪽에는 그것만 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32권 중에 2권만 소승경전이고 30권은 대승경전이에요. 그럼 그 대승경전은 이제 뭐 직접 그 역사적으로 2500년 전에 석가모니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뒤에 깨달은 분들이 이 법을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깨달은 분들이겠죠. 왜냐하면 이걸 뭐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체험하고 또 체험한 뒤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주 경험이 깊어지고 풍부하고. 안목이 이렇게 선 사람들의 말이 또 이제 아무래도 경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방편들로 이제 경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전들은 특징은 뭐냐면은 이 말로서 이거를 최대한 표현을 해보려고 했던 이제 그런 이제
그러면은 이게 말로 가지고 가르쳤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은 말에 속을 수가 있잖아요. 말에 속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제 그런데 이제 말이 아니면은 또 이걸 가르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하게 된 게 이제 그 경제를 말씀드린데. 근데 말을 해놓고 보니까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고 말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이걸 말하려고 하고 말할 수 없는 이걸 말을 했는데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들어 버리면은 그게 이제 전혀 방향이 달라지겠죠. 듣는 사람이 전혀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경전 속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그 신기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뭐 아주 좀 그렇게 초자연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지금 둘째 시간에 보고 있는 유마경만 하더라도 뭐 알 수 없는 얘기가 많아요. 뭐 유마가 사는 조그마한 방 안에 뭐 그 한두 평밖에 안 되는 방인데 30만 명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거를 곧이곧대로 알아들어 가지고 야 법을 깨달으면은 한두 평짜리 방 안에 30만 명의 사람도 들어갈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거는 전혀 얼토당토 않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오해들도 생기고 또 이제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진연이 반야니 뭐 불성이니 하는 것에 대한 말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진연은 이런 거고 반야는 이런 거고 뭐 해탈은 이런 거고 불성은 이런 거고 이 개념으로 이제 자꾸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게 되고 이 개념적인 이해는 전부 망상입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기 위한 방편의 말이고 그게 개념이 없는 말인데 그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놓으니까 이제 전부 오해가 되는 거죠. 이 경전이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제 중국에 와서는 또 이제 이걸 깨달은 분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자를 가능한 한 쓰지 말고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그것만 효과적으로 하자. 이제 선이 생기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이제 이 육조란 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선이 아 이게 문자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육조 해능이란 분의 독특한 경험이 이제 바탕이 된 겁니다. 이 육조 해능이란 분은 원래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아니고 이제 직업도 없고 그냥 나무꾼이었지. 나무를 거기 이제 육조 스님의 전기를 실어놓은 책이 따로 있습니다. 요 안에도 뭐 좀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은 육조 해능의 전기를 써놓은 책이 있어요.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거기도 나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가난한 집에 자기 아버지가 말단 공무원을 하다가 어떤 부패의 연루가 돼가지고 귀향을 갔죠. 그 귀향을 가서 남쪽으로 귀향을 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저 남쪽 지방 이제 아열대 지방인데 살기가 어려운 그런 땅으로 귀향을 가서 아버지는 그 가자마자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이제 외동아들인데 호르머니가 키웠단 말이죠. 귀향을 가놓으니까 아무 재산도 없고 그냥 그 나무집 일해가지고 먹고 살고 학교도 못 가고 그 당시는 뭐 서당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라서는 그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팔아가지고 또 먹고 살고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늙어가지고 일을 못 하니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 불교하고 인연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자기 동네 같이 나무해서 시장에 파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친구가 있었다고. 이름이 유지락이라는 사람인데 그 친구의 고모가 그 동네 뒤에 산에 조그마한 암자를 짓고 사는 스님이었어요. 비구니 스님이었다고. 그 고모가, 친구 고모가.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이 혼자 암자를 하나 짓고 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고 친구하고가 이제 가끔씩 그 절에 가서 나무도 해드리고 뭐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해드리고 이래가 이제 그걸 이제 가서 이제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뭐 잠도 자고 오고. 이제 그 스님하고 인연이 이제 불교로 이제 인연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거기서 뭐 특별히 가르침 받은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일해 주러 왔다 갔다 한 거지. 물론 뭐 어느 정도 뭐 불교 얘기도 좀 듣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록 그대로 보면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거는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러 갔는데 여관 주인이 나무를 샀어요. 그리고 여관까지 나무를 좀 배달해달라, 갖다달라. 그 이제 여관에 나무를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여관에 어떤 스님이 투숙을 해 있다가 금강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이제 문득 나오다가 이제 거기 귀를 기울이고 경전 읽는 소리를 이제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서 있었던가 봐요. 귀를 기울이고. 그 전에 그 자기 친구 고모도 그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항상 그 열반경을 읽었다 하거든. 열반경을 늘 그 가서 이제 그 절에 가면은 늘 그 비구니 스님은 열반경을 항상 읽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경전 읽는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이제 듣고 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그 구절이 나왔을 때 거기서 문득 그 체험이 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고 그냥 그때는 나무꾼이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래 지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는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은 내가 그 비구니 스님한테 어느 날 나무를, 그게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거기 절에 암자 일을 해주러 갔어요. 그 이제 일을 해주고 이제 저녁을 얻어먹고 지 친구하고 지하고는 이쪽 방에 자고 그 스님은 이제 저쪽 방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이 스님이 이제 밤늦게까지 경전을 읽어요. 열반경을 읽는다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날 저녁 따라서 한 구절을 반복해가지고 계속 읽고 있는 거야. 그 이상하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잤어요. 그래 이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 먹을 때 물어보죠. 스님 왜 그 구절을만 어제 저녁에는 반복해서 읽었습니까? 그 스님이 내가 그 구절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람들은 왜 독서백편 의자현이라고 자꾸 반복해 읽다 보면 그 뜻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있으니까 자꾸 그걸 내가 이해될 때까지 읽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그 당시 육족 아니고 그냥 이제 해능인데 이름이 해능이죠. 그 문득 하는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 스님은 그건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탁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 스님이 깜짝 놀란 거지. 여기서 그 말을 탁 들어보니까 이해가 탁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깜짝 놀래고 네가 언제 열반경을 배웠냐. 아니 저는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여기 올 때마다 스님이 이런 것만 들었지. 나 열반경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그 저쪽에 시장에 가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뭔가 이렇게 탁 굉장히 가슴이 시원해졌는데 좀 그 뒤로는 경전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아, 이놈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그럼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혹은 출가를 해라. 근데 그 호르몬이를 모셔야 되는데 출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 동네 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는 보통 아이가 아니니까 동네에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출가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고 이제 그 금강에 읽었던 그 스님한테 그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그 듣고 자기가 느낌이 왔을 때 물어봤죠. 그런 경전이 어디에서 가면은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 스님이 네 이거 저 오조 홍인 스님이란 분이 황매산에 황기주 중국 기주 황매산이라고 하네. 거기 가면은 오조 홍인 스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나는 얻었다. 거기 가면 들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지. 이제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 자기는 그냥 경전 한 구절 듣고 이제 깨친 건데, 좀 체험을 한 건데, 그래 이제 거기 이제 찾아가서 이미 그때는 아마 몇 년이 지났을 거야. 그러니까는 제법 이제 말도 할수 있고 그래 된 거예요. 그 가자마자 뭐 고조 스님이 그래 묻거든. 니 어디서 왔느냐? 저 남쪽에서 왔습니다. 뭐 하러 왔느냐?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이런. 저 남쪽에 있는 오랑캐들은 부처 될수 없다. 니가 오랑캐가 뭐 부처가 될 수가 있느냐? 일부러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능이 사람이야. 남쪽 부쪽이 있고 한족이 있고. 이, 그 소수 민족은 그 당시 오랑캐라 그래. 오랑캐가 있지만은 불성이 어째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거기서 이제 아 이게 뭔가가 안목이 좀 있구나 이제 그랬는데 인정을 안 하고 일단 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가서 행자 생활을 해라. 행자 생활이라는 것은 절에 이제 머슴처럼 절에 일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제 방앗간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방앗을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그래가 그 뒤에 이제 사건들을 우리가 되게 아는 사건들인데 그래가지고 8개월인가 지난 뒤에 다시 불러가지고 금강경을 1대1로 해가지고 밤중에 몰래 불러 금강경을 가르치죠. 그 가르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한번더 확실하게 이렇게 왔는데 그러고 이제 인정을 받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 자기가 경전을 듣고서 문득 그 체험을 하고 그때 이제 그 금강경을 오조 홍인이 가르쳤을 때 이제 그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진 체험이 왔을 때 그때 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본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줄을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첫 마디인데, 이게 이제 이분이 이 선을, 중국 선을 말하자면 만드는 그런 이제 자기 경험이죠, 이게. 우리 이제 달마 스님이 이걸 전해왔다 하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은 만들어진 역사고, 실제 중국선을 만든 분은 이제 해능이란 분이에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중국 불교라는 것은 전부가 경전의 가르침, 경전 속에 있는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경전의 가르침을 뭐 읽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고 수행하고 이런 게 위주였는데 다 그렇게 했는데 보리달마조차도 다른 기록에는 좀더 현실성 있는 좀더 사실적인 기록에는 경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전을 가르쳤어요. 달마가 가르친 경전은 능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능가경. 그래서 달마의 그 계통, 달마 밑에 5조까지를 능가종이라고 부르거든.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해가지고 수행하는 단체라 해가지고 그럼 6조는
수행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이게 육조는 그냥 말 한마디 듣고 뭘로 깨치는, 이 말 한마디 듣고 즉각 깨친다는 말은 아마도 육조 밑에서 처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은하에, 은하의 변호라 하는 말인데, 그 한자로 은하라는 것은 말을 듣자마자, 말 아래가 아니라 말을 듣자마자 즉각 깨친다는 게 변호입니다. 이게. 말을 듣고서 즉각 깨친다는 거거든요. 그거가 이제 육조 스님이 자기 경험상,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지. 그 이전에는 경전에, 이제 대승 경전이나 소승 경전에, 이제 석가모니 경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막 수많은 설법을 한 뒤에 보면은, 거기에 설법을 들었던 모든 대중이, 막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하나의 상투적인 말이죠. 상투적인, 막 경전에 늘 쓰이는 상투적인 표현이지,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죠. 상투적인 표현이고,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조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서, 문득 깨치고 나서, 문득 이렇게 체험을 하고 보니까, 수행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 번뇌니, 뭐, 깨달음이 하는 그런 차별이 원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 도노, 그래서 또 이제 또 이게 도노 문이라 그래서 돈교 법문이라 그럽니다. 즉각 깨쳐서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 이런 식의 말인데, 이게 이제 육조 제자 영가 현각, 육조 제자는 아니지만 육조에게 와서 인가를 받은 분인데, 현각의 정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초지급 열애지라고 되어 있다고. 단번에 열애지위로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선의 역사거든요. 이전까지는 수많은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 깨닫는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면은, 육조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고, 한마디 말을 듣고 즉각 깨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잘 다듬는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는 어디 보면 굉장히 새로운 불교라고 할 수 있고, 혁명적인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뭐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죠. 머리에서 궁리를 해고 만들어낸 거라면 이게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육조가 아직 스님도 되기 전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교에 관심 가지고 또 이제 힘들게 살았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귀향 와서 완전히 천민처럼, 원래 양반이지만 이제는 천민이 된 것 같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나무를 매일매일 해서 팔아야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그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항상 가슴속에 이 번뇌가 있었겠죠. 그게 일시에 딱 해결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육조의 경험에 의해서 사실은 선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단경이 그 부분에서 새로운 불교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사가 만든 쓴 책 중에 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경이라 안 하고 어록이라고 그러거든. 어록. 경이 경이라 그런다고. 경이란 건 원래 부처님 말씀에만 붙이는 말이거든. 부처님 말씀에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의 말씀에는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이건 부처님 말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게 그런 이제 중요한 우리 선에서는 이제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이게 이제 뭐 과거 하나의 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그것도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역시 방편이기 때문에 좀 정제된 기록이긴 합니다. 정리된 기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안목을 이제 기를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본질은 책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육조 스님이 따로 있거나 뭐 달마나 석가모니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본질은 바로 지금 바로 이거다.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이 하나다. 본질은 이거죠. 본질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여기 하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본질만 있는 게 아니고 현상 세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분별과 무분별이라고 하는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두 세계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해서 불교는 불이법이고 분별을 떠난 법이다 그래가지고 분별을 싹 무시라고 무분별만 추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공부입니다. 이 세계는 분별된 세계와 분별 없는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는 세계지, 분별과 무분별이 따로 떨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분별된 세계는 나쁜 세계니까 버리고, 분별 없는 불의의 세계는 참된 세계니까 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잘못된 공부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분별 세계와 무분별 세계는 하나의 세계인데, 그 때문에 이제 분별 세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분별 없는 세계를 이제 더 확실하게 알 수도 있고 어쨌든 막 그래서 이제 이런 육조단경을 통해서 아 육조란 분도 결국 경험을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뭐 그런 걸 이제 뭐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고 또 이제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질은 어쨌든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 이리고 이 분별 세계와 무분별 세계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는 것도 이치적으로 생각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 내 마음이 다는 게 없어지 뿌리면은 이 세상이 말하자면 자기 마음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경험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분별을 해도 아무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는 것이지 분별이 없어서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을 할게 없어. 아무 분별이 없으면서도 온갖 분별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이런 체험을 안 해보면은 황당한 소리입니다, 이거는. 알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체험을, 하여튼 뭐이 공부라는 건 전부 체험의 문제입니다. 이 육조단경에는 이제 앞에 서문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 육조단경이 육조스님 이후에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점차점 뭐 기록들이 이제 부분 부분 조각조각 흘러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시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육조단경이란 짜임새 있는 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각조각 내려온 것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편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균 비구 덕이라는 분이에요. 덕이. 그래서 이 덕이 스님이 이거를 모아서 편집할 때 서문을 쓴게 있고, 그 다음에 육조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육조 스님의 말씀을 최초로 모아서 적어 놓은 육조의 그 제자, 법회 스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서문이 있는데, 막 그거는 내버려 두고, 본문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요 차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제목들이 매겨져 있어요.
1은 이제 법을 깨닫고 옷을 제네봤다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6조 스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가를 받았는지 그 내용이 쭉 이제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책은 책이고, 책은 그냥 우리가 이제 분별로서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는 정도고, 우리가 여기서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결국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또 누구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 분별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항상 이렇게 명백하고 생생하고 살아있고 분명한 거 지금 이거 요거 하나가 이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거고, 이제 뭐 책은 그냥 말하자면 하나의 뭐 옛날 얘기 그냥 보는 식으로 이제 보는 거고,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것이고, 진실은 요거 하나다. 요거 하나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하여튼, 이게 분명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미래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분명하면은 부처와 중생이 온갖 보살과 온갖 천룡팔부가 여기 싹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분별해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하나에 다 있습니다. 세상이 이 우주가 세계가 안팎이 없이 하나입니다. 하나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뭐 어쨌든 확인해야 되는 거고,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가르쳐 드리는 거는 그 나머지는 뭐 그냥 하나의 맛아 육조라는 분이 뭐 이걸 이런 게 이렇게 가르쳤구나 하는 거 하나는 뭐 우리가 보면은 뭐 하나의 재미고 옛날 얘기 보는 거죠. 방편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편을이라는 것은 전부 언어로 말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진실함이 없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단지 여기 하나고, 여기서 모든 경전의 말씀이 나오고, 모든 부처가 나오고, 모든 보살이 나오고, 모든 중생이 나오고,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은 바로 요거 하나다. 요거 하나가 분명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 하나. 이거는 뭐 절대로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저절로 통하고 저절로 딱 들어맞아서 저절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저절로 모든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공부란 것은 반드시 저절로 돼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돼,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전부 조작이고 허망한 겁니다. 이 공부에 대한 이 공부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돼야 된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 그거는 전부 헛된 것이다. 반드시 저절로 돼야 되고 애써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절로 돼 있나요? 저절로. 그럼 어떻게 저절로 될까? 어떻게라는 방법은 없지만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됩니다. 이게. 그게 이제 이 공부의 묘함이죠. 묘미라면 묘미지. 여기에 뜻이 있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그러면 이제 항상 마음이 여기에 있겠죠.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공부가 저절로 돼요. 그럼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에 설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가르침을 접하지 못하면은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 되면은 뭐 공부를 빠르게 할 수가 없죠.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거,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한 것이고 명확한 겁니다. 아주 아주 명백한 거예요. 생각을 움직일 필요 없이 분명한 겁니다. 생각을 움직여서 아는 것은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망상이에요. 생각을 움직일 필요 없이 온 우주가 삼라만상이 모든 것이 전부 이 하나 일이고 이것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법을 드러내고 있고 뭐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지금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해할 게 없습니다. 생각할 게 없고 그냥 이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지금 와닿지가 아직 와닿지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없어서 와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으면서 이 앞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게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그런 거예요. 물이 없어서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 마음이라고, 자기 마음. 이렇게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는 항상 이렇게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절대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평상심이라고 그러거든. 평소의 마음이다. 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망상이 돼요. 그죠? 그게 이거라고, 이거. 이게 와닿지 않더라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속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기 두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와닿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게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뭐 그거는 뭐 근데 그거 관계없어. 몇 년 만에 와닿든 몇 달 만에 와닿든 며칠 만에 와닿든 와닿고 나서 보면은 결국 똑같은 거니까. 물고기가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한 달 만에 깨닫고 뭐 1년 만에 깨달았다고 해서 그 물이 달라질 건 없잖아. 내가 그 물이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늘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항상 변함없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져서 뭐 언제쯤 될까 뭐 이런 거는 망상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관해서나 이 법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망상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죠. 이거다고,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생각할 어떤 그런 거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생각할 실마리가 전혀 없다고, 여기는.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요. 와닿든 와닿지 않든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라, 이거.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요. 이걸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름을 여러 가지 붙여서 그냥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결국 뭐 유교 단계라는 것도 뭐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건데, 근데 이제 왜 이런 잡다한 말들이 많으냐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들, 뭐 불교라는 것은 뭐 마음은 어떤 것이고 중생은 어떤 것이고 부처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뭐 해탈하고 어떻게 해야 깨닫고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각종 쓸데없는 그 개념들, 온갖 잡다한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썰어버려야 된다고, 그걸 싹 이렇게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그런 거 다 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그런 게 전부 장애물이에요. 그런 잘못된 말하자면 그런 온갖 그 개념들, 견해들. 이거는 여기에는 견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아무런 개념이 필요가 없고 생각이 이해할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이라 하면 잘 모르고 몸을 보세요. 몸을 내 몸을 그냥 항상 있잖아. 이렇게 뭘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이유가 필요합니까? 내 몸을 내가 확인하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아무 이유가 필요 없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게 마음도 똑같고 아니 더 이상이죠. 더 이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그 설명이 필요가 없고 이해가 필요가 없고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생각이라는 놈을 가지고 자꾸 뭐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개념, 견해 이런 게 전부 깨달음의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수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몸을 이제 가지고 비유를 들면은 수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그 무술 같은 걸 익히는 사람, 뭐 권투나 태권도나 무슨 거죠 쿵우나 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몸을 단련하면은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다른 어떤 힘이 생기고 뭐 더 빨라지고 더 힘도 강해지고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산다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거는 무술 고단자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건강이 정의되지 않잖아요. 건강하다는 건 뭔 뜻입니까? 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뭐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고통 안 느끼고 그 무술 고단자가 돼야 건강한 건 아니란 말이야. 건강하다는 것은 그냥 몸에 질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수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움직이고 그 병이 없으면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비유를 이제 이건 물론 이제 몸을 가지고 비유를 든 건데 마찬가지죠. 마음도 우리가 수련한다, 수행한다 해서 마음을 어떻게 막 그 몸처럼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은 몸이 어떤 그런 특별한 힘이라든지 능력을 나타내듯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별한 힘이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근데 마음은 어떤 걸 나타내느냐 하면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뭐 점을 친다든지 예? 또는 무슨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신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남의 생각을 읽어낸다든지 뭐 그런 이상한 우리 평소에 보지 못했던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근데 그게 마음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 그건 그냥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마음이 건강, 깨달음이라는 건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는 건데 몸이 건강하다면 우리가 몸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몸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주 그 적절한 말인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 젊을 때를 나이 들면은 몸이 다 병이 되니까 몸이 의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를 들더라도 한 40점 넘어가면 물건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든다고. 안 그러면 삐그덕하니까. 근데 20대 때, 10대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번득번득하고 막 하지 신경 안 쓴다고 몸에.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마음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수련을 해서 남다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게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마치 몸이 건강하려면 무슨 무술 고단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그러니까 몸을 수련하면은 몸에서 또 초인적인 어떤 능력이 나오듯이 맨손으로 뭐 돌멩이도 깨고 뭐 그러잖아, 보면은. 뭐 막 그 높은 데도 뛰어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인적인 힘이 나오죠. 훈련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마음도 막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시키면은 뭔가 특별한 게 나와요. 그런 게. 대개 보면 뭐 전생을 본다, 뭐 미래를 내다본다, 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낸다, 뭐 남이 못 보는 걸 저 뒤에 있는 걸 본다, 뭐 저 멀리 있는 걸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낸 능력일 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의 건강도 날 때부터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몸에 무리를 가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고 몸에 무리를 가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마음도 이제 이 분별망상에 이쪽 저쪽에 이 분별망상에 휩쓸리질 아니하고 한번 저기 딱 개합을 해보면 개합을 하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마음이라는 게 의식이 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의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속에 아무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몸을 의식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몸에 문제가 생길 때 의식을 한다고. 소화가 안 되거나 팔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러면 몸이 의식이 되잖아. 아픈 데 없으면 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야. 번뇌가 없으면 마음이 의식이 되질 않아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그게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다고.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아무 일이,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지 아무런 번뇌가 없는 것이고,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아무런, 뭐, 그런, 뭐, 어떤 고통, 헤매기나, 뭐 힘든 일,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늘 안정되어 있고, 항상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안정되어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면은, 몸도 왜 자기가 건강이 유지가 된다? 아니면 몸이 밸런스가, 몸이 어떤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제 아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감이 있거든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체험을 해서 여기 딱 기압을, 응? 여기 딱 들어, 초점이 맞아지면은 여기 있으면은 아무 일이 없고 여기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생각을 하거나 망상에 끄달려가지고 이리저리 따라갈 려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게 감이 딱 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감각 어떻게 하면은 어떤 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냥 아무 뭐 항상 그 감각이 있으면은 이제 뭐 이리저리 따라 댕길 필요 없이 뭐
아무 일이 항상 없는 거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몸이 이제 막 예를 들어 팔이 아프던 사람이 항상 팔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그러면 항상 팔이 따로 있는 것 같아. 팔은 지 혼자 따로 있어가지고 계속 고통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건강해지면은 이 팔이 따로 있지 않고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자유자재히 움직이니까 마치 몸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예? 몸이 건강하다는 뜻은 우리가 몸이 아주 짜임새 있게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잘 움직여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몸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몸 건강한 거거든요. 이 마음도 그런 식으로 개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가 돼 한 덩어리가 딱 돼가지고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한 덩어리 돼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없겠구나 하는 꼭 그런 또 이제 그런 경험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전을 보고 옛날 조사나 선사들 말씀을 보면은 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지 않는 거는 이제 외도라 그거는 외도란 건 뭐냐면 뭔가 뭐 특별한 능력을 뭐 수행을 해서 어떤 뭘 얻어야 된다고 하고 뭐 어디를 뭐 어떤 세계에 인간 세계가 아니고 뭐 부처 세계가 따로 있어 그 갔다 왔다는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망상 세계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전부 이제 외도예요, 외도. 수행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뭐 어디 저 뭐 도솔천에 갔다 왔다 무슨 뭐 어디 부처님이 뭐 계시는 불국토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마음이란 놈이 전부 온갖 걸 다 만들어내거든요. 마음은 우리가 진짜로 이걸 깨달으면 허공과 같아가지고 어떤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불국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걸림이 없다고 머무는 데가 없고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밝고 분명한 거지. 예.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뭘 한다는 이런 잘못된 관념을 빨리 이렇게 놔야 됩니다. 그거는 건강해지려면 태권도장에 가고 뭐 어디 복싱 배우러 가야 된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뭐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건강에 대한 개념은 아니죠. 뭐 그런 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정말 올바른 건강은 일부러 그런 따로 운동을 안 해줘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이게 건강한 거죠. 매일매일 어디 가서 뭐 한 시간씩 그걸 해줘야 견딘다는 것은 이미 몸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아주 젊고 20대, 20대 때는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돼가지고 몸이 이미 이제 막 기운도 빠지고 뭐 고장도 좀 나고 하면 이제 매일 운동을 좀 해줘야 밥도 이제 소화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이제 병이 되는 거거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나이가 들질 않습니다. 육체와 달리. 늙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어차피 생로병사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마음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일부러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깨달아서 개합이 돼서 이쪽 저쪽이 없이 하나가 딱 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그 점에서 다른 거예요. 몸은 생로병사 하는 거고 마음은 불생불멸이라고. 생로병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한 번만 이렇게 분명해서 이게 확실하면은,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가 없어져요. 이게 마음이다라는 그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로 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집착을 해서 이게 내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만 거기서 모든 번뇌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 할 게 없고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이거 일 하나 이거 하나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진연이 본성이니 불성이니 깨달음이라 할 게 없어요. 그 말은 욕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든 가명입니다. 다만 요일 하나, 요일 하나, 요 하나입니다. 수련할 게 없고 갈고 닦을 게 없습니다. 요거 하여튼 요게 한 번만 이렇게 딱 들어맞으면은 요것만 체험이 되면 돼. 요것만, 요것만 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늘 있는 일이에요. 일 하나로, 일 하나. 이것만 분명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가르쳐.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예요.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거든.